가볼게요. 데미지 아예 반토막 났다고? 어떨지. 저 어디 가냐? 지금 저 보라색 방패는 원래 쓰던 거거든요. 어제도? 근데 저게 보라색 방패 좀 더 강력해졌어요? 지금 던전이 패치가 됐대요, 여러분들. 더 강력하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패치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뭐, 나 별 차이 못 느끼겠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흑룡이 머리가 좀 같다. 나중에 상제해봐야지.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상향된 거 먼저 있나 보고. 체력은 증가된 거 하나도 없는데. 어! 벼락 맞은 괴목 체력 80만에서 올라갔어. 얘 그리고 갑자기 왜 갱냈으냐? 야! 너 왜 갱냈어? 이런 미친 친구를 모았나? 원래 체력 80만짜리인데 갑자기 극내 쓰질 않나? 뭐야?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땡겨한테 박수 한번 하자. 땡겨 뇌피셜이 맞다. 똑같아. 보라색 방어막 돌아가는 거 보이지? 타락한 도철이랑 벼락 맞은 괴목이랑 죄다 보라색 방어 속성 방어막 종류 하나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아니면 큰 폭으로 데미지 하향이 된 것 같아. 아,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려야 돼서 잠깐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아까 영상 속에서는 화염구렁이하고 타락한 도철이 화염구렁이하고 이 타락한 도철 두 가지만 나왔거든요. 지금 타락한 도철에서 이 술사의 온이 3마리 내지 4마리가 추가돼서 같이 나옵니다. AK가 그걸 걱정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타락한 도철 3마리밖에 안 나오거든. AK가 타락한 도철이 어제는 술사의 온이 전부 다 타락한 도철로 나와가지고 부대단 타락한 도철이 6마리 내지 7개체가 나왔어요. 6개체 내지 7개체 정도? 근데 얘가 주작깃을 드랍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다문천왕 유저분들은 파티사냥 같은 거 아예 그냥 배제한 채로 얘만 디립다 계속 패겠지. 그럼 이제 다문천왕 유저분들한테만 지나치게 그런 이제 레어 아이템 확률이라든가 그런 게 올라갈 것을 걱정을 해서 그런지 이런 패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몬스터를 두 종류 내지 세 종류밖에 몬스터를 안 잡아봤기 때문에 일종의 추측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테사비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제 얘기가 제 생각이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봐. 몬스터들 잘 보고 계세요. 야, 써봐. 방어막 쓸 때 됐는데 써. 보고 있어요. 그냥 쓰겠지 뭐. 썼지? 지금 보라색 방패 돌아가는 거 보여? 저기 수령 주변에 보라색 방패. 얘가 수령이거든요. 얘 몸 주변에 방패 돌아가죠. 보입니까? 못 보신 분들 없죠. 저 방패가 아까 보스 몬스터 5층에 있던 최종 보스 몬스터 가진이라는 보스 몬스터가 사용하는 그 방패랑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그렇고 보라색이야. 그냥 색상 자체가. 근데 지금 현재 신규 던전이나 테스트 서버에만 적용된 속성이라는 그런 시스템, 그 메커니즘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그 불, 물, 뇌, 풍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있고요. 불은 물한테 약하고 물은 바람한테 약하고 풍한테 약하고 풍은 불한테 약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먹히고 그 다음에 물은 이제 또 번개한테 물이 바람한테 약한 게 아니라 물이 번개한테 약하고 뇌한테 약하고 이런 식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속성 방어막을 갖고 있는 몬스터 있죠. 저 보라색 방어막을 쓰는 애는 저 방어막을 썼을 때 지가 약한 자기가 잡아먹히는 속성을 속성에 해당하는 용병이 때리지 않으면 다른 용병들이 때렸을 때는 무조건 데미지가 감소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정리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싸움을 하잖아. 가위가 빠를 이기죠. 볼을 보자기를 이기죠. 그러면 지금 보자기가 방어막을 쓴 거야. 그 보라색 방어막이 보자기 주변으로 둘러져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가위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거나 볼로 때리면 데미지가 감소돼서 들어간다고. 더 크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근데 그 속성 방어막이라는 자체가 몬스터마다 속성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수속성 몬스터니까 수령은 수속성 물 방어막을 두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물, 불, 뇌, 풍, 바람 이렇게 네 가지 속성 몬스터들이 속성 방어막 딱 하나만 갖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제. 그래서 방어막을 딱 두르는 순간 자기가 약한 속성, 즉 수령은 물 속성이기 때문에 뇌전 속성으로 때려야 돼. 번개로 때려야지 데미지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저 속성 방어막이 딱 떴을 때 수령 같은 경우에는 증장천왕이 때리지 않으면 다른 애들은 데미지가 감소돼서 들어가는 거야. 같은 물 속성으로 때린다거나 불 속성으로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바람 속성으로 때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데미지 감소가 30%가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다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풍 속성이면 몬스터가 풍 속성 몬스터가 있는데 그 몬스터 주변에 저렇게 보라색 속성 방어막 똑같은 게 또 떴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바람 속성은 불 속성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불 속성 지국천왕 같은 애들이 때릴 때만 정상적인 데미지가 들어가고 불속성을 제외한 같은 풍속성이라거나 뇌전속성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바람속성 같은 바람속성 그다음 물속성 뇌속성 이런 애들로 때릴 때는 데미지가 30%가 감소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확인해봤을 때는. 그래서 속성방어막이 결국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속성방어막은 1개다. 근데 그 몬스터가 어떤 속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속성 방어막이 색깔을 바꾼다.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를 하셨나요, 여기까지는?